9월 달에 제가 여기 한 번 더 왔다 갔었거든요. 그때 이제 웬만한 건 다 낫게 되었고, 그리고 요번에는 제가 왜 다시 오게 됐는가 하면은, 그때는 8박 9일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. 저는 요번에 두 번째거든요. 그 요번에 와서 제가 해보니까 작년에는 전립선을 완전히 고쳤고 요번에는 방광염을 고친 것 같아요. 요번에도 한 일주일 있으니까 소염벌찌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. 그게 작년에는 한 번 딱 그러고 말았는데 요번엔 계속 그런 거예요. 그러더니 소변 보는데 염증이 나오는 겁니다. 이렇게 굵은 염증이 소변볼찌개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. 그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십몇 년 동안 이 방광 주변이 개미가 깔아먹듯이 그냥 그렇게 따가운 아픔을 느꼈거든요. 그게 뭐 매일 그런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제 몇 번씩 느꼈는데 그거를 십몇 년 달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걸 해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. 어쨌든 저는 여기 와가지고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살고 싶으면 여기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느낀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람인 양 잘난 척 하면서 살 줄 알았지 제 몸 자체가 자연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.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. 제 몸 자체가 자연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좀 깨우쳐줬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. 저는 우리 집안 식구들부터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집안 식구들을 설득시키기가 더 어려워요.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처제는 한번 왔다 갔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아직 안 왔다 갔거든요.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부터 일단 이쪽으로 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. 전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나가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생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여행도 많이 합니다만은 가능한 이게 살아있는 영양일까 죽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음식을 먹게 되는 버릇이 생기더라고요. 네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살아있는 영양을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